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냥 세수 한번 하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지금 운을 배우고 있잖아요. 운. 이 사람이 사는데 참 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좋은 운, 나쁜 운.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어중간한 이런 거는 없고 좋은 운 아니면 나쁜 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좋은 운도 오고 나쁜 운도 오고 좋은 운도 오고 나쁜 운도 오고 이런 식으로 운은 우리한테 포물선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자, 근데 오늘 주제는 나쁜 운이 우리가 오더라도 100% 나쁜 운은 없다. 세상에 100% 나쁜 운은 없다 하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보죠. 자, 여기에 뭐 아무 견본 사주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견본 사주. 뭐 여자보다 남자를 한번 해보죠. 예. 뭐 음력으로 1977년 1월 1일 그리고 신은 뭐 술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사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활주입니다. 병활주. 예, 병활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예, 그럼 인왕 사주죠, 그죠? 인왕 사주. 인왕 사주가 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식신 제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견급제. 뭐 벌써 이제 식신 제살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비급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내한테 다 유용한 그런 사주다. 뚝 보니까 장생이 있어요. 아, 이 성격 참 좋습니다. 주변에 뭐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뭐 한참 있죠. 자, 그리고 제왕이 있어요. 제왕.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를 잘 알아서 맡아서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뚝 보니까 묘가 있어요. 이 또 근금전략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식신 제살에다가 벌써 장생 제왕. 뭐 어떻파도 사주가 좋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살다 보면 안 좋은 때가 있죠. 자, 가만히 여기에 보겠습니다. 요 대운 무술 요 대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대운도 한번 요 기해 대운, 무술 대운 요 두 가지 대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요 25, 요 대운, 그 다음에 35, 요 대운, 요 두 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인왕이었는데, 여기서 요쪽으로 또 오니까 내가 관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관왕 신약 사주로 이제 관왕 신약지에 내가 가게 되는 거죠. 천간에 뜨고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상관은 상관의 칠살이 뭐죠? 정관이죠. 예. 그러면 상관이 이렇게 이제 대운에 나타나게 되면 일단 정관은 꼼짝만 합니다. 꼼짝만 하. 그리고 또 옆에 또 편관이 있는 데다가 식신 상관 두 개가 이제 벌써 이렇게 있게 되면 편관이 또 좀 많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25 대운부터는 이 사람은 절실하게 인수, 편인, 비견, 급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에. 예,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찾아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식신 상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들을 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대운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그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적죠. 네, 그리고 뭐 진급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많은 이제 그런 운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주를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에서는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이제 고생을 하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이제 아까 배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 그래도 좋은 운도 맞이할 수도 있고 나쁜 운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가 뭐죠? 그렇죠. 나쁜 운에 우리가 가더라도 100%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살펴보면 내가 살 길이 열립니다. 숨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을 살펴보면 요 운에서 이 사람이 살 길이 뭐죠? 그렇죠. 인수편인 비견급제입니다. 인수편인 비견급제. 첫째 인수편인이 있어야 돼요. 왜 비겁은 여기 자기 사주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 편인만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살 길이 열린다고 해요. 자, 근데 인수 편인을 살펴보니까 자기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죠? 예, 자기 사주에 요 안에 보면 갑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안에 인 안에 갑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린 지장간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없으면 지장간이라도 다 찾아가지고 그쓸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갑목 들어가 있어 가지고 숨통이 시지죠. 예, 근데 이제 밑에 깔린 거는 우리가 막 크게 작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밑에도 있고 위에도 딱 투간 이제 깔려 있으면 이거는 막더 끝내주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든 밑에 하나 있다. 그리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줘야 되죠. 어떻게?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 중에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이죠. 예, 없으면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주에서는, 저 대운에서는 인수 편인이 내한테는 최고의 동화줄이다. 내 생명줄이다. 내가 살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출하사랑 인수 편인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사주에 있으면 뭐더 좋고 사주에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게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대운, 특히 올해 운에서는 내가 살 길은 인수 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돈도 안 받고 거의 사실은 공짜잖아요. 예, 공짜로 이제 막 이렇게 푸는데 이게 그냥 돈도 안 되고 뭐 거의 공짜지만 열심히 만드는 거, 바보처럼 열심히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인수편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에서 내가 살 길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수편인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인수편인을 인위적으로 상상력으로 또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인수편인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상상하고 말하고 그러고 인수편인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록 내 사주에 없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전부 인수편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전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선 가게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생선 가게. 생선 가게 가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생선을 손으로 안 댔다 그래도 그 가게 가가지고 뭐한뭐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이러다 보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생선 냄새가 배어 있죠. 예, 그것처럼 자기 사주에 인수편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하고 그리고 그걸 말하고 실제 그걸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인수편인의 향기가 싹 배이게 됩니다. 예. 자, 그것처럼 뭐 생선도 그러고 저는 이제 옛날에 그 향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절에서 쓰는 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산 향보다는 일제 향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 그걸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탁 이렇게 켜 놓으면 그저 향내가 내 몸에 이제 싹 배이잖아요. 예, 그래 그거와 똑같이 없으면 자기 사주에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발효 미생물
판매 이제 사업을 하죠. 모든 음식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또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또 대표입니다. 아니 그냥 발효 미생물 파는 놈이 뭐 때문에 사주팔자를 하냐? 역학 강의를 왜 강의해?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저는 다른 건줄 알았습니다. 이제 역학이라고 그러면 몇천 년전 사실은 학문이잖아요. 근데 몇천 년전 학문하고 이제 발효 미생물이면 최첨단 과학입니다. 이제 최첨단 과학하고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는 다른 건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몇천 년전 사주팔자하고 미생물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냐? 제가 오늘 또 하나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 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똥, 이제 똥을 1g만 이렇게 이제 패치가 있습니다. 그딱 패치에 찍어가지고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인가? 뭐 거기다가 통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의과학연구원에다가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그걸 보내주면 이제 거기서 그똥 안에 40%는 전부 미생물들이에요. 여러분 장내에 있는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겁니다. 40%는. 그리고 40%는 음식 찌꺼기, 음식 찌꺼기.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그 수분입니다. 수분에 물 이렇게 이제 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40% 미생물들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생물들의 그 DNA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여러분 똥으로 나와 있는 이제 그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 여러분 장내 어떤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일이 하나 하다 보니까 검사 비용이 되게 비쌌었습니다. 뭐한 몇백만 원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정말 얼마 안 합니다. 뭐 이제 물론 뭐 조금 이제 하는 때마다 이제 조금 다르지만 하여 얼마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똥 검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장내 미생물들의 분포, 이제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다는 게 이제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장내 미생물은 이제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몸에 유익한 미생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유익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익한 미생물. 그리고 하나는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미생물이에요. 안 좋은 미생물이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중간자 미생물들이 있어요. 중간자. 이거는 뭐 어중간한 겁니다. 예, 지저 없이 이제 고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뭐 좋은 이제 과학자들마다 약간씩 말이 다른데 이제 좋은 미생물이 뭐한 십몇 프로, 나쁜 미생물이 한 십몇 프로, 뭐 중간자 미생물이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뭐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미생물이 한 20%, 나쁜 미생물이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중간자. 이제 중간자 미생물이라는 거는 좋은 미생물이 우세할 때는 그쪽으로 싹 붙어버립니다. 지저 없이.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우세할 때는 그쪽으로 싹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쁜 미생물들이 우세할 때 중간자 미생물이 글로 붙는 거는 우리가 그 상한 음식 있잖아요. 고등어나 뭐 이런 거 이제 그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 이제 고등어 상한 음식을 먹어도 그 미생물들의 숫자,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숫자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한 미생물, 그러니까 상한 고등어나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이제 나쁜 미생물들의 분포가 막 높아가잖아요. 막 높아가면 이 중간자 미생물들이 그쪽으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토사광란을 하죠. 이제 인체는 살라고 반응을 합니다. 막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두드러기 같은 거, 뭐 피부로 뭐 독소를 빼내려고 막 붉은 반점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이제 인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급속도로 되는 거는 중간자 미생물들이 그쪽으로 딱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이 중간자 미생물이 이쪽으로 이제 센 쪽으로 얘들은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장래미생물 하나만 보더라도 사주팔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사주를 뜩 보니까 사주가 좋아요. 뭐이 사람처럼 뭐 좋은 게 득지득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장래미생물을 검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람한테 좋은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 분포가 많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사주를 뜩 보니까 와, 이거 뭐좀 별로예요. 예, 안 좋고 또 운도 막 완전히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그런 운으로 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운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장래 미생물들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미생물들이 이렇게 분포가 막 세지겠죠. 자, 어떤 분들이 사주도 별로 안 좋아, 운도 별로 안 좋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안 좋은 운에서 어떻게 되죠? 자꾸 몸이 아픕니다. 네, 몸이 아파요. 그리고 뭐 음식 약간만 잘못 먹어도 이제 탈이 나고 뭐 몸에 이제 뭐 염증 이제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인체에서 이제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뭐 자꾸만 이제 염증 반응, 염이 세지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간에 염증 생기면 간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간염이 이제 염증이 더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간 경화가 더 심해지면 뭐죠? 간암. 저는 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상식이죠. 네, 상식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꼬랑, 수채 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구, 개천 이걸 이제 꼬랑, 수채 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천에 물이 잘 흐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잘 흐르면 맑고 깨끗하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쪼맨한 고기들도 막 있어요. 예, 있는데 개천에 막 여러분들이 이제 배수를 많이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물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면 어떻게 되죠? 개천에 막 이제 개천이 썩죠. 네, 썩으면 거기서 막그 미생물들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 뭐가 생깁니까? 막 냄새가 나고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염이라 그럽니다.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인체로 따지면.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개천이 굳어지죠. 예, 굳어지면 이제 그막 쌓인 그거를 갖다가 막 진짜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됩니다. 개천 이제 청소하는 걸 봤거든요. 예, 포크레인을 파내야 됩니다.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개천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체도 똑같은 이제 간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굳어지고, 그 다음 간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가만히 이제 죽으라는 사주는 제가 없다는 이유가 가만히 사주를 살펴보면 그 사주 안에서 살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하나 좋은 거는 있어요. 왜? 하나도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는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없든 살고 있다는 거는 어디인가 좋은 게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아예 좋은 게 없고 그거 하게 되면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예, 이 세상과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 하는 거는 어딘가 좋은 게 하나 있다.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역학 공부는 뭐뭘 맞춘다. 아니 그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뭐 역학의 이게 아닙니다.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거는 사주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숨통이 열리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 그래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서 그걸 자꾸 이렇게 많이 키워주고 그 힘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사주 공부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올해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억수로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안 좋을 때 이제 제가 뭐 재운, 욕심, 그다음에 뭐 관운, 욕망 이런 걸 내다보면 엎친데 겹친격으로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막 언짢은 일이 있고 막 가더라도 지금 많이 내려놓습니다. 네,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내 사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살 거라고는 인수편인밖에 없어요.
인수펜인. 그래서 이제 지금 인수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도 똑같습니다. 인체도 아까 똑같이 우리 인체의 모든 그 이제 사실은 건강 중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그 미생물도 이운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고 운이 나쁠 때는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추구하는 운에 가게 되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 중간자까지 이제 중간에 눈치 보이는 이 애들까지 절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공경에 이제 몰아버리죠. 그래서 미생물도 운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미생물 이거 판매 사업을 하면서 역학한다. 똑같은 일이에요. 저는 보니까 이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사주 팔자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좀더 축적이 되면 이제 운이 좋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운이 이 사람이 좋을 때 아니면 목운이 좋을 때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그리고 이제 운이 나쁠 때 그것도 뭐 순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운이 나쁠 때 아니면 뭐 그저 토운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운이 나쁠 때는 어떤 미생물이 많이 분포한다 뭐 이런 것까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연구가 완성될 거라고는 이제 완성될지 막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한번 저는 그런데 굉장한 호기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결국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통계가 나오면 이제 뭐 아마 그렇게 많은 그거는 아니래도 얼마든지 이제 그 방향이나 기본 털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가 나쁜 운이 와도 자기 사주가 피로가 안 좋고 그 운이 나쁘다 그래도 어딘가 살 길이 있다. 그리고 정 없다 그러면 상상으로 만들어 줘라. 그리고 그걸 동화줄처럼 내 생명줄처럼 계속 붙들고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숨통이 트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역학 공부하면서 이런 걸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 없는 사람들 강의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나이가 60다 되니까 이제서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서야 젊은 날에는 어쨌든 맞추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아예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게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